와, 벌써 아홉 번째네요.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우리 모두 회원들이 같이 마련한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, 사랑하는 이웃, 친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풍류당의 다른 반에는 또 저만큼 하는 저런 도반이 또 있었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래서 가야금 병창 무대까지도 지금 또 도전하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신참내기 장현웅이 무대입니다. 화요반의 장현웅님은 놀랍게도 신민요 뽑히는 새동산이 도전을 했습니다. 우리 목요일에서도 우리 현웅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토요일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직장일이 바쁘다 보니까 안 맞는 시간에는 다른 요일에도 와서 공부를 해서 하여튼 끊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현웅님 꽃피는 새동산 어서 나오십시오. 동산에 덕꽃송이 방실방실 어여쁘게 웃음 짓고 보라 나비 벌나비들도 꽃향에 따라 왕래허네 봄맞이가 새 실버둥을 휘어둔 청 꽃꼬리 떠 노래하고 산들바라 살랑살랑 눈구름도 춤을 춘네 꿈 따라 가는 세월 실둥실 꽃무늬가 아름답네 잎 따라가세 잎 따라가 산들산 잎 따라가 우리 모두 다 같이 등금 이나 따라가세
정말로. 네. 네. 역시. 잘 맞아요. 그래요. 그래. 4번 타자 역할을 하신 것 같네.